네, 안녕하십니까. 꼴닷컴 편집장 알팀입니다. 네, 손흥민은 이제 경기 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후 이제 재검을 통해서 음성 사실을 확인을 받고 네,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다는 또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네, 경기 시작은 이제 뉴캐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 50초 만에 이제 칼럼 윌슨의 헤더골이 성공이 되면서 이제 경기를 앞서갔고요. 네, 토트넘의 이제 왼쪽 측면이 상대 오버래핑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크로스를 허용한 게 확인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전반 18분 은돈벨리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 네, 이때 또 재밌었던 장면은 골이 들어가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빨리 그 골대 안에 있던 공을 집어다가 중앙선으로 빨리 이동시키면서 네, 경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런 집중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네, 호이비에리 선수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시즌 첫 골에 성공하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제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부심의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처음에 나오긴 했지만 VAR 판독을 통해서 온사이드로 판정이 됐고, 네, 이는 곧 해리케인의 시즌 첫 골, 리그 첫 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날 득점으로 해리케인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 사상 88번째, 88번째 원정골을 기록을 했고요. 네, 프리미어 리그 전설 앨런 시어러의 87 원정골을 이제 앞서 나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해리케인보다 프리미어 리그 역대 가장 더 많은 원정골을 터트린 선수는 유일하게 지금 웨인 루니 선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 94골을 원정에서 터트렸던 이제 웨인 루니 선수만 해리케인보다 앞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제 케인의 어시스트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터졌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제 은돈벨리의 패스를 받은 모우라의 이제 센스 있는 드리블이 눈에 띄었고, 네, 이 드리블 돌파 이후에 모우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의 크로스, 그리고 손흥민이 확실히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장면으로 토트넘이 세 번째 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손흥민과 케인의 이제 합작골, 이날 이제 시즌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이날 합작골이 이제 두 선수의 35번째 합작골로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특정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터진 최다골은 이제 램파드 드록바 콤비의 36골인데, 이 기록을 이제 한골 차로 추격을 하면서 네, 프리미어 리그의 콤비네이션 골 기록을 또 갈아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가 지금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35번의 그 도움을 어시스트를 올렸는데, 이중 이제 17개를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며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경기 후 공식 MVP, 킹 오브 더 매치 KOTM으로 선정이 되면서 또한번 이제 토트넘의 에이스임을 증명을 했고요. 케인 선수는 이제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이제 그 인터뷰에 나섰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경기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네, 우리가 또 재정비를 잘 했고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 한 가지 실망스러운 건 경기를 더 쉽게 끝냈어야 됐고,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골이 나왔어야 했다. 마지막에 좀 어려웠다라는 소감을 밝히면서 어쨌든 팀의 이런 또 승리에 대한 또 기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실시간 순위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5위까지 올랐습니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저께 레스터한테 패했잖아요. 그래서 맨유를 떨어뜨리고 5위까지 올라갔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네, 네덜란드 비테스의 원정을 떠나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이제 또 어떤 선수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또 부활까지 했던 해리케인 선수까지의 이런 활약, 이런 활약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다음번 또 토트넘이나 또 다른 또 프리미어리그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